저희 정치 시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더워서 땀을 조금 흘렸는데 여러분들 지역에서 굉장히 머무셔서 이렇게 오셨을 텐데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도 훌륭하다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인사도 나누시고 하셨는데 자 이제 오프닝 겸 저희 오늘 어느 분이 참석하셨는지 아시죠 모두들? 네 김성현 소장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가 아니라 제가 김성혜라는 이 이름으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으신 분, 자 손을 들고 삼행시를 해주신 분 계신가요? 저 선물이 있습니다. 네,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 있습니다. 부담하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없으신가요? 제가 하는데 오늘 뛰어볼 테니까 생각나시는 분 김 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는 네, 저한테는 안 시키기로 사전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그냥 오시죠? 아, 네 훌륭하십니다. 잠시만요. 아아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김 김성혜는 성 성혜는 성혜는 해가 뜬다. 해가 뜬다. 아, 한 분도 직접 한 분도 보여요. 네. 아, 자, 김 긴박한 현안을. 적으로 풀어낸 네. 회심의 일격 김성회. 준비됐나요?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자 한 분만 더 아. 여기 한 분. 네. 네. 김 유치할 수 있는데 김숙자 배웠습니다. 성희 소장님 시원한 배 배사 주세요.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 사회를 맡은 파라고야의 황명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소중한 일요일에 이런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소장님을 모시고, 김성현 소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드릴 텐데요. 우리의 자세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고 긍정적인 자세로 이제 들을 거를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김성현 소장님께는 우리 민주 당원들과 고향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 검찰 국제 김성현 검찰 국제 티아에서 우리 당원과 또 고향 주민 시민들은 국회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지 잘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질문 답변은 너무 길어지지 않게 3분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선거법 저촉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후보자란 말이나 악선이나 이런 말들은 가급적 피해주시면 합니다. 그러면 저 김성애 소장님을 모시기 전에 저희가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파란고양이에게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파란고양이에서 파란고양이 저희 12호입니다. 최아영님께 저희 파란고양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란고양이 12호 최아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란고양이는 작년 7월 고양시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한 시민 모임으로 현재는 같은 지향점을 가진 민주당 동지들과 전국적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를 딛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원이 주인되는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그 행동의 하나로 작년 8월부터 매주 토요일 시청 집회에서 당원 가입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총 1,649명입니다. 올해 5월부터는 주영역에서 고양시 민주당 당원 모임인 MJ 고양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시끌 법정은 당원과 싱크와이 연구소장님과의 소통을 통해 민주당의 정서와 가치를 나누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수다 시끌벅적은 대의민주주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검찰 독재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모든 민주인사 및 시민들에게 열려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본 행사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한 행사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더욱 따뜻한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너그러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거 같이 마이크가 와서 물려서 그래요. 그래요?
네, 괜찮아요. 원래 좋은 일에 막았기 마련입니다. 네, 그거 같아요. 네,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가치와 정성공감, 단합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정치수가 시끌벅적, 그 제3회 주인공,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뜻을 묻고 그것을 이제 주관식으로 설문을 통해서 결과들을 만드는 그런 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 이제 방송에 어쩌다 보니까 많이 나가게 돼서 좀 이따 이제 네컷 사진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당원들의 뜻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파란 고양이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주말에 오늘 굉장히 더웠는데 많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회입니다. 기회가 매우 긴 아벼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일단 저희가 이제 앞에 약간의 마이크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본 행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첫 프로그램은 김성회의 인색 네컷이라는 네.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아 이게 제 먼저 한 거군요. 제가 순서를 안 정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 사진은 이게 다 꺾어요. 안 보여. 저 앞에 우울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머리가 허해가지고요. 예, 염색을 안 하던 시절인데 지금도 염색을 해야 되는데 앉아있고 뒤에 쭉 앉아 서있는 취재진들이 보이시죠? 저게 언제였냐면 2019년에 손혜원 의원이 목포 투기 문제로 시끌벅적했을 때 목포 현지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투기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받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투기 부분과 관련돼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다 무죄로 나와서 투기를 하지 않았다,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그 시끌벅적하던 와중에 제가 이제 손혜원 의원 보좌관이었는데 의원님께 이런 문제는 정면 돌파를 하자 목포에 내려가서 그 소위 말하는 21필지의 공간을 기자들이 직접 보고 한번 판단하게 하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건물이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했다는 저것만 한 8필지 정도 되죠. 네, 그런 건물에서 인터뷰를 할 때 기자들 바라보는 시각에서 찍었던 사진이어서 이제 보좌관의 어떤 고된 삶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들을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여름이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 이 날씨가 그 생각이 드네요. 네, 가을 무렵이었는데요. 예, 그래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 많이 더웠겠네요. 땀을 흘려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진을 찍은 분도 기자이긴 했었는데. 근데 이 사진이요 너무 근사해요. 마치 영화 현장 옛날에 무슨 타임이나 라이프지에서 본 그런 사진처럼. 예, 저는 되게 우울하게 앉아있지만 사실 뒤에서 카메라에 머리 걸린다고 앉으라고 해갖고 마이크를 많이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제가 저의 자세에는. 그때 진짜 정면으로 해서 네. 네, 잘 넘어왔죠. 예, 뭐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예, 두 번째 사진은 이거는 미국에서 하던 제가 장사하던 여러 가게 중에 하나 중을 사진을 골라왔습니다. 제가 20대 때 한국에 살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나서 미국에를 가게 됐는데 부모님이 미국 살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건너가자마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원래 이제 청혼의 꿈을 품고 이제 유학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뜻대로 안 돼서 가족들이랑 같이 말 그대로 장사를 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30대는 자영업자로 살았습니다. 그 가게 중에 제일 잘 됐던 가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히스패닉 동네에서 눈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통닭, 끼워갖고 굽는 맥반석 통닭 이런 거 있죠. 멕시칸들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멕시칸 식으로. 예. 예. 작년에 저는 통으로 통닭을 팔았는데, 저기 킹 뽀요라고 써있는데, 뽀요가 이제 스페니쉬로 뽀요고, 영어로는 치킨이란 뜻입니다. 그런 가게를 했는데, 저의 정체성을 규정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30대 내내 매달 이제 월세 언제 내나, 직원들 월급 어떻게 주나, 뭐 이런 걱정, 이번 달에 또 뭘로 먹고 사나, 또 어떤 날은 또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아, 자영업자로 살면서 뭐 좋았던 순간, 나빴던 순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 뭐 여러 부류의 정치인들이 계시지만, 저는 제 손으로 돈도 벌어보고, 세금도 내보고, 다른 직원들 월급도 줘보고, 고통도 겪어보고, 망해도 보고, 흥해도 보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사실 정치 시작으로 좀 늦었는데, 30대 때 저렇게 이렇게 쌓였던 경험이 지금의 김성현을 만드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등장하진 않지만 한 장 골라봤습니다. 제가 할 말씀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너무 평가를 했나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이거 이제 할 때 가장 부담이 됐던 거 어떤 거였나요? 인건비, 월세. 미국은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을 5년 단위로 하고, 5년 하고 나면 5년 갱신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 월세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사실은 비중이 컸고, 닭집을 할 때는 저 닭값이 비싸갖고 저 닭값을 대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인건비죠. 막 일주일, 이주일 동안 매상남고 다 긁어먹고 직원도 월급 주고 나면 이제 한 푼도 없고, 뭐 자영업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 정말 월말만 되면 눈앞이 까매지지 않습니까? 예, 그랬던 게 제일 힘들었지만 어쨌든 월급은 안 밀리고 줬다. 그런 월급 밀리면 기분 큰일이 나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랬던 것이 자랑이라면 자랑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깨알같이 자랑을 계속하고 계세요. 네. 그럴 목적을 내자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 그 빈소였습니다. 이건 미국에 차린 거였는데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시간이 다른데, 저는 시작 그 2001년부터 2002년부터였군요. 노사모로 미국에서 같이 사람들하고 LA 노사모를 했고, 제가 8년 동안 LA 노사모 간사를 했으니까 간사로서는 최장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선거법에 걸릴까봐 제가 미국 LA 노사모 지금 대표한테 저기 인증서도 한 장 받았는데, 여하튼 노사모 활동을 하면서 제 30대에는 사실은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노사모 활동하는 걸로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플래시 벌브 메모리라고 해서 선광기억이라고, 어떤 특정한 순간에 대한 기억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세월호이고, 또 한 장면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일이었을 겁니다. 그 아침에 황망한 충격, 그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다들 떠올려 보시면, 아, 내가 그때 뭘 하고 있었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시차가 달라서 금요일 오후 3시였고, 미국에 있는 그 ABC 교육부라는, 우리나라 이제 교육부처럼 교육부가 있는데, 교육부의 교육위원 선거 제가 캠페인 매니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미국은 그 집집마다 이렇게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선거운동이 허락이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후보 지지를 선거 후보 지지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3시에 오는 길에 그 당시 LA 노사모 전 대표분이셨던 제임스 님이 전화를 하셔서, 노무현 지금 돌아가셨는데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황망했던 기억. 그래서 그 주차장에 앉아서 이제 어쩔 줄 모르고 한 시간 동안 있다가, 뭐 어떻게 퇴근 겨우 해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막 밤새 인터넷 막 보고 다 그랬던 때 아닙니까? 무슨 일이 생긴지 왜 그러셨는지 뭐 하다가, 다음날 아침 새벽에 5시에 이제 저 다니던 교회 새벽 기도를 가서 한 시간 새벽 기도하고 나와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노사모 회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상의를 하는데, 그때 총영사관이 주말에 쉬셔야 된다고,
빈소를 못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갖고 저희가 LA에 있는 다른 시민단체 공간을 급하게 빌려서 그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어떻게 이 조문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분향소를 만들어 놨었는데 저때 뭐 아 뭐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그 서부에 주말에 없으니까 근데 막 이 막 군함만들 다 올라오시니까 그 한 11시간을 차를 타고 막 와서 뭐 시작했어요 이제 아. 워낙 땅 덩어리가 크면하다 보니까 저희는 운전해서 길어봐야 4시간이네. 11시간씩 오셔서 뭐 같이 뭐 끌어안고 울고 불고 뭐 했던 기억도 있고 아, 하고 나니까 야 이거 계실 때 좀 잘할 걸 무슨 감시감시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지지자로서 활동을 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후회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이 당시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한참 다니던 때였는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도 있고 또 어쨌거나 이제 10년 동안 미국에서 노상 활동했던 것이 저를 또 성장시키는 여러 자연분 중에 하나가 돼서 예, 그래서 골라왔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네. 예, 이럴 생각은 안 했는데 네. 예. 용영 노사모이신 줄은 제가 왜 몰랐어요? 아, 예, 제 LA 노사모로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서요. 예, 그 인연으로 LA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었죠. 여기 계신 분에 나도 노사모였다 하시는 분이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경야 정을 하셨네요. 뭐, 예, 뭐 그런 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세 번째 사진이 소년원 보좌관 시절에 이제 보좌관 활동 한국에 돌아와서 그래서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지고 나서 너무 열이 받아갖고 그 다음 달에 가족들하고 다 가족들 다들 귀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국을 해서 국회에서 이제 보좌관 활동을 시작해서 경험을 쌓았고 저건 2019년 KBS 라디오 사진인데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여기 보좌관 4년 세월이 참 감사합니다. 네, 저게 처음으로 라디오 스튜디오에 나간 사진이었어요. 요즘 최근에 저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2019년이면 그렇게 아주 옛날 일은 아닌데 어느덧 방송인이 되어버렸는데 저때만 해도 처음 나가서 어색하게 앉아있기도 했고 저때 이정재 주연의 드라마 보좌관이 유행할 때라 KBS 퇴근길 김현민이 그 라이브 시사였나 보다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할 때 제가 보좌관 중에 한 사람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던 자리고요. 그 사진 여러 가지 이유로 골랐는데 이제 제가 되게 어색하게 웃고 있잖아요. 바로 전 사진에서 보셨던 그 손혜원 의원 목포와 이렇게 해서 너무 어색을 많이 해갖고 앞니가는 쏙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빨이 빠져갖고 웃을 수가 없어서 입을 대충 안 감을고 미소를 짓는 척해서 지금도 이제 앞니 하나를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 방송부터 시작해서 스튜디오 간 다음에 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라디오 등 방송을 나가다가 예, 저는 지금 누가 물어보면 당신 방송인 아니야? 정선 방송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 요즘은 치면을 나온다는 김성현이가 근데 돌아보니 2019년에 저런 예, 초보자 병아리였었구나. 그래서 최근에 제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초 사진인 것 같아서 아 근데 너무 젊어 보여서 좀 속상하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네. 네. 그래도 거의 이정재랑 같은 연대로 보십니다. 이정재가 더 나이가 많으신가요? 비슷할 거예요. 예, 실제 나이는. 그러네요. 그런 것하고 비교해서. 그렇겠습니다. 그렇게 내장. 예, 그렇게 내장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생 레컷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인데요. 아마 들어오실 때 질문지가 있었죠. 포스트잇에 정상들에 적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적어주신 질문을 이제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성희 소장님이랑 저랑 공통점이 사실 별로 없는데 저는 의사모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물론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하지만 네. 몰랐어요. 그런 단체가 있는 줄. 아, 네. 나중에 알게 돼서.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숫자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3? 네. 3년 동안 하셨죠, 김성희 오른손. 네, 네, 그러네요. 지금 딱 3년 됐습니다. 네. 저는 이 시끌벅적 사회를 난생 처음 3회 승리하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사랑이 좋네요. 아닙니다. 자, 이제 하시는데요. 이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게 되면 가족관계죠. 아, 네. 네. 가족관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어머님이 계시고요. 저의 가족은 저랑 아내, 그리고 이제 20살 된 딸하고요. 고3인 아들, 이렇게 네 식구 단출하게 있습니다. 킬러문학 때문에 정은영으로 결박친 고3짜리 아드님. 아, 네. 그 시험을 어떻게 하려고 저런지 몰라도 이제 진짜 화가 나갖고 막 밥을 먹는다고 진짜 화를 냈더라고요. 그 하나의 일이죠. 친구들 중 요즘에 좀 싫다 그래? 아, 하는데 아 그분들이 다 아, 네. 내년 선거에는 유권자가 된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 이게 눈에 딱 띄는데 진중권, 장성철 누가 더 편한 상대인가요? 진중권 작가하고는 방송한 지가 이제 2년 됐어요. 2년 딱 지난 달에 아, 이번 달이었네요. 이번 달에 2주년이 됐습니다. 근데 뭐 진중권 작가님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저로서는 무명의 김성회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데 여러 가지 도와주신 분들이 있지만 진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같이 만나서 같이 앉아있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다음부터 예를 들면 종편에 막 여러 사람 끼는 프로그램 잘 안 부르더라고요. 아, 약간 제 체급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진중권 작가가 이제 팩트와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좀 싫어하거나 본인의 반감을 가진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것을 제외하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그의 논리적 체계를 깨고 제가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 수련을 한다는 기분으로 아, 그러니까 뭐 진중권을 이긴다 이런 게 아니라 대령 상대예요. 예, 그나마 반박이 덜 나오게 제가 답변을 하고 지나가면 아 요런 정도 논리까지는 중도층하게 통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서 이제 호되게 공격이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들으면 어떨 때는 제가 반박하기 어려운 뭐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제 자신이 정치인으로 방송인으로 성장하는데 진중권 작가가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에게 도움을 준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대신 한 4배 정도 더 갚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올 때마다 저랑 싸우면 팩트에서 밀리거든요. 그러다가 단어가 팩트로 쏟아부으면 거기서는 가만히 있는데 제 팩트가 자기 것으로 흡수가 돼서 다른 방송에는 그 팩트가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긴 한데 진중권 작가가 틀린 팩트를 잘 고치는 가정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네요. 그렇게 돼서 가급적이면 사실관계를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회식 말고는 밥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이지만 그 방송 안팎에서는 비교적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지금의 포지션이 달라지긴 했지만 논객으로서는 여전히 예,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요. 장성철 소장은 상대적으로 저한테 잘 해주긴 하는데 예, 뭐 그걸 잘해주는 게 저희가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잘해주거나 아니거나 그분은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 같이 비판을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세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편한 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항상 긴장이 되고 그 쉬운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뭐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그 방송을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제가 이겨먹을 리가 없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민주당의 입장도 제 입장을 잘 설명드려야 된다라는 어려움을 갖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쉬워본 적도 없고 누구라고 그렇다고 크게 어려운 적도 없어 좀 건방진 얘기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방송 섭외할 때 상대 패널이 누군지는 저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진짜 뭐 아무나 자신 있다. 되게 힘든 것도 하니까요. 아, 근데 이번 연기에 역시 기부의 캐릭터 같아요. 처음에는 진중권에게는 스파링 선배다 이렇게 사실은 갈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진중권은 또 우리 김성현 조장님한테 세트를 이렇게 쏙쏙쏙 한 6개월 동안은 쳐다도 안 봤어요. 저 무슨 뭐 조국과 무슨 이재명과 막 그래서 거의 뭐 하여튼 아예 대화가 없었는데 그래도 2년 동안 매일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모니터하고 지낼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까요? 아, 근데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이 너무 길어지실까봐 짧게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는 저희 외할아버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 황해도가 고향이시고요. 황해도가 고향이시고, 19살에 단식 월남하셔가지고, 결혼하신 상태에서 단식 월남하셔가지고, 군대에 입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6.25 참전을 하셨고, 소대장이 돼서, 황해도가 수복이 됐을 때 가족들을 다 김해로 피난을 데리고 내려가셨었고 그 뒤로 갑종이라고 하죠. 그 병사 출신으로는 드물게 삼성장군까지 중장 육군 중장까지 진급을 하셨던 좀 예, 예, 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80년 전두환 쿠데타 때 그 전군 이 지휘관 회의를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 그때 당시 군수사령관인가 하셨었는데 그 회의에서 비상계획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군인이 정치 참여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반론을 펴시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예편을 당하시고 야인의 삶을 그 뒤로 쭉 사셔서 저한테는 뭐 삶의 이정표가 되시는 분이고 저희 아버지 바쁠 때 저 데리고 산으로 등산도 많이 다니시고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 예, 그 강직함에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자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군인 가족이라는 점을 어필을 해서 예, 군인 가족이 중도 보수에게도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멋진 분이시네요. 그다음에 이건 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인데요. 베스트 프렌드 5명 이름 대기. 네. 베스트 프렌드 5명. 일단 저희 팀 김성애가 6명이라서 걔네들 그냥 한 팀으로 묶어서 팀 김성애라고 하고요. 거기가 제가 국회에서 있는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만나면서 교류하면서 가장 잘 마음도 맞고 제가 생각하기에 정예라고 생각하고 복장도 맞는 친구들 이어서 저랑 지금 이제 정치업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 저랑 가장 친한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친했던 대호 뭐 이렇게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담임 목사님 김기대 목사님 LA 있는 평화의 교회에서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또 LA 노사모에서 친하게 지냈던 철호형 그리고 아, 미국에 예. 지금 현재 계신가요? 아 그분은 미국에 계시죠. 네. 그리고 제 아내 제가 이기까지 3회밖에 안 하긴 했지만 베스트 프렌드 숫자가 가장 많으신 네, 후보자신 아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출연자신입니다. 네, 5명 되라고 해서 네, 아니 대부분 있는데 안 계시는 건지 원래 뭐 없으신 건지 다 못 계시더라고요. 사실 좀 불안해요. 되고 나서 또 작가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이성과 열정, 자신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모습은 사실 너무 이성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제 자신의 그 이성을 극대화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나가서 뭐 소리 지르고 흥분해 봐야 예, 당장 시원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중간에서 보시는 분은 저거 안 되니까 소리 지르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도 있고요. 또 제가 제 진영 유튜브도 많이 나가지고 이동형 TV라든지 김용민 뭐 강성범 다 나가는데 쟤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찬물을 꼈냐라고 화를 내신 분들이 많은데 예. 누구라도 한 사람은 꼈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꼈는 거거든요. 욕은 먹지만 저는 그게 어쨌거나 강원이 강량이 조절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점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설명드려야 된다라는 강박에 어쨌든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좀 너무 이성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성적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기회가 없으니까 제 자신이 너무 이성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에서 열정을 좀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과 열정 사이에서 고민하신 것 같아서 이런 네. 질문을 사실 이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요. 두 가지 좋은 정치인은 이성과 열정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열정적인 사람으로 저의 본능이 깨어나면 열정이 나오는데 저희 당원들과 많이 같이 하시다 보면 열정이 아마 별로 네. 네, 깨어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보궐라이 야리다 라는 평가에 대한 본인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 독고다이는 글쎄요, 저는 뭐 사람의 충성, 조직의 충성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정치인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정치를 하고자 뜻을 세우고 같은 무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힘 있는 분에게 기대어서 그분의 후방으로 내가 좀 잘 돼봐야지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번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방송이 일이냐라고 하시겠지만 그것도 그나마 여러 가지 부충이 있고 하여튼 제가 나갈 수 있는 모든 장소에 나가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라고 제 아침마다 또 제 아침 방송도 따로 하고 이재명 대표의 공약과 정책을 설명하는 일도 하고 방송마다 나가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붙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기기 위한 활동도 했었고요. 그 3월 9일 선거가 있던 마지막 주에는 사실은 열이 37.5도까지 올라가는 상태가 됐는데 코로나 찔러보니까 음성이 나와서 코로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튼 그런 상태에서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재명 후보가 우리의 후보였고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이재명한테 충성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고 나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진로가 어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저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정치인들의 입장이 있는 건데 저는 그게 같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같은 분도 있지만 제가 꼭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독고다이로 보이는 건데 글쎄요, 저는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당원들의 뜻에 거스른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같이 가는 거지 모든 당원의 평균치에 맞춰서 제 생각은 여러분들 평균과 똑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주장이 있고 그게 일부에서 욕을 먹더라도 일부가 따라온다면 그들과 함께 세력을 만들고 도모를 해서 우리 세력이 더 커지는 걸 국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겠다라고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정치합니까? 각자 입장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처한 조건이 다른데 보수적인 분들보다는 제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계급이 있고 그룹이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을 하는 게 정치인인 거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뭐 종교인이나 다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독고다일 수 있고 조금 얄미울 수 있는데 예,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면 저는 실패하겠죠. 실패하면 역사의 기억들로 저는 사라지는 거고요. 또 좋은 다른 분이 나타나서 정치를 이끌어 가실 테니까요. 제가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공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소신 있는 정치가 될 거고 얄밉다는 말은 그만큼 영리하게 사는 줄 안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적절하게 타협하고 우리들과 함께 가야죠. 그럼요. 당연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타협의 이야기인가요? 아예 저는 타협하는 게 좋아합니다. 네. 아, 김성애 오른손이 혹시 구독자나 이런 거랑 뭔가 아닐까요? 아니요, 뭐 아, 김성애 오른손이 구독자가 제가 부끄럽겠죠? 어우, 꽤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거기서 많이 동원하셨군요. 아니, 막 계속 얘기했죠. 네. 아, 오른손이 시작한 계기와 장단점? 오른손이라는 방송은 뭐 그 얘기도
전 유튜브가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요즘 유행하니까 정치인이 유튜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했어요. 뭐 예를 들면 조중동 어떻게 할 거냐. 예. 조중동 옛날에 한번 연행력이 있나요? 그 소위한 레거시 미디어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는 또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SNS라는 문화가 생긴 거고 이게 뭐 그래서 극단을 야 만들었죠. 그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존재하고 있는 툴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툴이고 이 툴 안에서 사람들이 정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툴 안에 들어가서 그 정치적 에너지를 어떻게 추동해낼지를 고민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정치를 할 건지를 고민하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당에서 지금 현재 유튜브 구독자 1위가 누구냐면 이재명 대표님이신데 78만 명 정도 할 거예요. 2등이 정청래 의원이신데 지금 2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유튜브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제가 그 소통을 하려면 이제 라이브의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쫄려서 이걸 볼 수밖에 없다. 이거 지금도 준비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드렸고 지금 원회에 계시면 손혜원 의원도 제 기억에는 구독자가 30만 정도 되는데 그 유튜브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언론의 눈치를 보고 언론에만 기댈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고 유튜브에는 마이크가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마이크 비싼 돈 주고 사서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갖춰서 시작했던 것도 그렇고 아까 다시 원래 길로 돌아와서 민주당에서 지금 정청래 의원 다음이 구독자가 많은 게 김선혜 의원들입니다. 28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 자꾸 뭐 얄미운 소리 하시네요. 예, 얄미운 소리 하고 또 요즘도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 관련된 다른 시장을 말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엄청 취소하고 나가시죠. 일단 좀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다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을 모아서 제 정치적 세력을 키워가는 게 제 꿈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어쨌거나 유튜브라는 환경을 통해서 정치적 힘을 모아간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이 여기 적극적으로 저는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을 나누는 정치다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앞으로 SNS가 가진 폐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문도 나오고 설명도 되겠지만 여하튼 정치적 에너지가 거기 모여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에너지 써야죠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단편 비디오를 우리 하은기 씨가 도와줘서 하은기라는 그 제 후배가 이름도 지어주고 지금은 이제 본인의 또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독립해서 이제 저희랑 형제는 같이 하고 있지 않은데 여하튼 그 하은기 씨가 만들어주어서 오른손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 10번을 출마했다니 떡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냐에 대한 인생 고민하고 있을 때 손혜원 의원이 김 대변인 아침 잠이 없잖아 당신은 할 일도 없고 아침에 방송해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김어준의 오른손을 피해서 구독자를 한번 모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김어준의 뉴스에 끝난 시간 맞춰서 재방송을 그 뒤에서 이어붙이는 걸로 하고 요즘 들어서 패턴은 5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4시간 동안 뭐 신문 보고 양치라고 뭐 등등 신문 기사 정리해서 스크랩을 하고요. 그 기사를 가지고 하루에 서너 꼭지씩 꼭지를 만들고 그 꼭지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고 그래서 오른소리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신문을 읽는 문해력을 키워서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와드리는 역할? 뭐 자꾸 조중동을 보여주냐 그러시는데 조중동이 여당의 사정 가장 잘 알고 대통령실의 사정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또 질문즉답이라고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감없이 받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그래서 돈도 벌고 있고요. 네, 저도 지금 이제 소개되셨다고 했는데 지난 1년 전부터는 좀 많이 바빠져서 저도 못 들었는데 거의 앞에 2년은 그 뉴스공장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하루도 안 빼놓고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들으면서도 재미없는 게 아닌 걸 왜 보고 있지? 이런 생각. 근데 역시 그거는 콘텐츠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를 너무 가벼운 또 다른 유튜브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이걸 들으면 나는 좀 똑똑해지고 더 객관적이게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었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처음 사용하는데 이게 당황스럽게.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공적이고 정치적인 질문 시간이겠는데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가 이번 질문 방식을 약간 바꿔서 저희가 질문을 저희 임의대로 준비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구니에 담겨있는데 이걸 이제 내 목소리로 김성애에게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으시고 하나 뽑아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상품권이네요. 아 선물, 행운의 선물이 있습니다. 저희 선물 아무나 드리지 않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나는 질문하겠다. 본인 질문하는 게 아니라 뽑아서. 아, 예, 예, 뽑아서. 읽어주시면 돼요. 예. 여기 먼저 드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맡아놓으시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답니다. 김성우에게 조준동이다. 예. 뭐 이미 말씀 좀 드렸는데 짧게 좀 더 드리면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은 답변을 인용을 하려고 몇 개를 갖고 왔는데 들어보세요. 조영환 건국대 석좌 교수가 조선일보에 기명 칼럼으로 실은 내용입니다. 뭐 가감없이 읽어드린 겁니다. 윤석열 캠프에도 도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제2도사. 여기서 제2도사는 권진 법사를 얘기하죠. 승려로 있다 환속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손바닥의 왕자도 이 도사 작품이다. 제인은 가끔 면접도 본다. 네모진 얼굴을 지니 어떤 참모를 발탁할 때 면접을 보면서 남긴 코멘트. 당신은 의리가 있는 관성이니까 윤 후보를 도와도 되겠다. 충격적이죠? 이게 조선일보 실린 기명 칼럼이에요. 제가 나가는 데마다 그 왕자를 써준 사람 권진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아무도 저를 복종하고 그럴 수 없죠. 왜냐면 조선일보가 얘기했으니까. 조선일보가 보도했으니까. 난 보도를 보고 하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태평로라고 이제 배성규 논설위원이 기명 칼럼으로 적은 글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어떤 이유들. 대통령은 낙후 접촉 범위가 넓다. 정치는 물론이고 교수, 기업인, 종교인, 기자, 유튜버 등과 수시로 전화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한다.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대통령 메시지를 받았다는 얘기가 많다. 등등등등. 어느 때부터인가 대통령실 주변에서 59분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왔다.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회의한 시간 중에 59분은 윤 대통령이 말한다는 뜻이다. 예. 저는 59분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 계속 조롱합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중앙동화가 거짓말을 한다. 이게 나쁜 신문이다. 여러분들이 뭐 굳이 구독해서 보시고 막 열심히 읽어보실 필요는 없지만 여권의 사정과 대통령실의 사정에 대해서 그들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답답하니까 조금 전에 유튜브하고 전화하고 텔레그램 소통한다는 얘기를 왜 기사에 적어오겠어요? 그만해! 그만하시라고요! 저희랑 얘기하세요! 조중동 보세요. 지금 조선과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설에도 매일매일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민심 좀 들어라 부터 막 나오죠. 그러니까 보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면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저는 정치인이니까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걸 막 굳이 보시고 주변에 돌려보시면서 너무 좋은 기사니까 가슴 없어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예. 그런 것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용도로 보는 것이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님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 제발 조중동도 읽으시고 조중동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반쯤은 놀리는 얘기인데 반쯤은 진심입니다. 좀 룰대로 하자, 룰대로. 그나마 옛날에 했던 보수의 룰이라는 것의 기본은 좀 지키면서 하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하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조중동을 읽으라고 하는 거지 조중동이 어떤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용동에서 온
스스로 듣게 들겠습니다. 네. 내가 혁신위원장이라면 혁신 내용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자, 혁신의 얘기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혁신위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정당에,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내 입장에서. 저 제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니까요. 정치 신인이 예, 지금 있는 인물들을 꺾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 선거운동 기간이 보름이니까. 그리고 예비 선거운동 기간까지 다 합치면 네 달 동안 현역 국회의원한테 가서 무슨 재미로 가서 붙여서 얘기입니까? 경선까지는 한 두 달인데. 그 앞에 한 40일 되는 기간 동안 후보를 꺾어야 됩니다. 그 전에 예를 들면 지금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김성현입니다 이렇게만 인사해야 돼요. 뭐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다 뭐냐고 이게 사전선거운동으로 손과 발이 다 묶여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이가 무슨 뭐 대연제도부터 시작해서 뭐 권리당원의 비중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많은 말을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거 뭘까요? 전 세계에 사전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게 정해진 나라가요. 거의 일본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치를 하고 싶으면 지가 길 가다가도 아 난 정치하고 싶다 출마하고 싶다 말하는 게 무슨 죄라고 그걸 못하게 해요. 그 우리나라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른손에 나가서는 막 출마하고 싶다고 막 얘기하면 됩니다. 그거는 내 유튜브니까. 그건 온라인이니까 된다는 건데 길 가는 사람 딱 붙들고 제가 출마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선거법을 잡아가요. 그럼 진짜 고쳐야 되는 건 뭡니까? 사전선거운동 제도를 폐지해야죠. 누구나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치하고 싶다. 여기서 한번 출마해서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 왜 막습니까? 호별방문도 마찬가지예요. 뭐 5만원씩 가서 집어주니까 못하게 한다는데 아니 요즘 세상에 100명한테 줬다고 칩시다. 80명은 돌려줄 것이고 10명은 기쁘게 받을 것이고 5명은 신고할 거예요. 5명이 신고하면 25만원에 50하면 750만원 물고 그 사람 선거 못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관료가 대한민국 유권자를 바보라는 겁니다. 니네 돈 좀 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호별방문은 안 돼. 왜 정치인데 그게 시장 가서 오뎅 먹는 줄 아세요? 시장 말고는 사람을 만날 공간이 없어요. 거기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선거법으로 따지면요. 이거 진짜 웃기는 게 시장 안에 화장실 있는 상가는 호별방문입니다. 근데 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근데 아무건 잡진 않죠. 야구장에 가서 선거운동하죠. 돈 내고 들어온 사람들끼리 선거운동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ABC 교육부라고 미국에서 선거운동의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6개월 전에 가서 아 저 여기 출마하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각서 쓰고 뭐 개인정보 보호 각서 다 쓰고 CD를 줘요. 그 CD를 열면요. 거기는 유권자들의 지난 20년 동안의 투표 기록이 다 있습니다. 어느 투표에 투표했고 안 했고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육위원 선거에 지난 3번의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민주당으로 등록된 사람만 뽑으면 쫙 데이터가 뽑힙니다. 그럼 그거 하나 들고 그 집 가서 문제 들기는 거예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출마 교육위원 누구 후보 저기 뭐 지지자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팜플렛도 나눠주고. 어디는 그런 걸 2년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막 이렇게 디테일한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 국회의원들이 놓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기득권은 사전선거운동 나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안 고치잖아요. 이걸 안 고치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데 저는 그런 진짜 이 당을 바꿀 생각이 있고 진짜 당원들을 위한 당원 민주주의를 하려고 한다면 정치인들의 입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온라인도 열렸지만 이게 오프라인도 열려야 돼요. 저같이 방송도 나가고 어쨌거나 유튜브도 해서 구독자 20만 모아놓은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출발을 한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 길거리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제가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게 하는 게 저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위에서도 이런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짜 혁신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사전선거운동 아셨죠? 그게 가장 큰 우리가 혁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잠깐 들으면서 느꼈는 게 미국이 사실 또 좀 엉망인 면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민주적인
시내가 잘 되어 있는 게 그나마 미국을 스타하는 편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 더 잘 되어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상시적인 토론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만들기 때문에 30대의 총리고 보고 이를 가능한 게 그 30대라고 하더라도 10년 전 넘게 정당 생활하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란 고양이가 이 정치수다 시끌벅적을 만든 겁니다. 저희도 좀 많아요. 네, 저 김세우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고향값을 선택한 이유는 그 예상되는 고향값 민주, 정의, 국힘 3파전에서 필승 전략을 바꾸십니다. 일단 유시민 장관이 고향값에서 국회의원 하시면서부터 민주당이 22년째 고향값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배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누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보적인 토양, 심상정 의원을 만들고 또 정의당의 또 이 조의원, 시원들도 배출할 만큼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유권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상태인데 마땅히 냈어야 할 민주당 후보를 가져보지 못한 것은 지역 유권자들로서는 전 커다란 상실이고 손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 머리 갈 것도 없어요.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을, 병, 정을 전부 다 민주당이 하던 굉장히 긴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고향선이 됐건요. 뭐 GTX-A가 됐건 뭐 하나 지나가는 거 보세요. 고향각 지나가는 거니까. 도로망도 그렇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어쩌거나 그 논의의 테이블에 이너서클에 들어가서 멱살 잡는 거하고 안 잡는 거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향값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는 민주당원들이 원하는 민주당의 후보를 세워서 정말 제대로 붙어볼 때가 되지 않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제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X세대라고 하죠. 지나에 먹어서 X세대라는 게 좀 웃기는데 예. 하여가라는 서태지 노래 아시죠? 최근에 어디 광고에 나오던데 무슨 산타페인가? 발매 30주년 기념으로 30년 된 하여가를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예. 저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고향이라는 특히 덕양이라는 지역이 그 세대 고향시가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세대들이 청혼의 꿈을 품고 와서 같이 나이 들어가고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서 제 또래들이 또 주주를 이루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저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진보개혁 세력이 어쨌든 저는 자리를 잡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현실을 놓고 보면요. 민주당이 정확히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이고 어떤 계급을 어떤 계층을 함께하려는 정당인지 요즘 저 이게 가장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정당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려면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요. 정당에 들어가서 거칠게 싸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런 지지를 부딪히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지역 국민들이 아니 쟤는 왜 가서 타라는 도로나 깔고 무슨 진보개혁 어쩌고 정당개혁 어쩌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곳에 가서 힘을 받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역구에 나가서 한번 국회의원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당이란 제가 사랑하는 제 정당을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 더 바꿔놓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러려면 지역구민들과 호흡도 맞아야 되고 지역구민들과 성깔도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땐 고향갑이 저는 고향갑의 유권자들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고 그분들에게 제 주장을 설득하고 그런 주장을 함께 모아서 진보개혁의 미래를 꿈꿔가는 전쟁기지로서의 고향 노사모도 원래 고파 노사모도 제일 세고 뭐 파란 고양이도 고향에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어쨌거나 이 지역이 시민 참여의
전통이 있고 저력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힘을 제가 가지고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고향가고 도전하겠습니다. 박수. 고향 시민의 저력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양당제와 다당제 김성현님이 생각하시는 다당제 간정시설. 네, 그 현실적으로 양당제이죠. 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양당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거 제도가 그런데요. 이번에 선거 제도를 바꾸려고 여러 가지 뭐 국회에서 움직임들을 벌이면서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그 국민 토론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좀 오랜 기간 돈도 좀 많이 들여서 국민들에게 일정한 국민들을 모아서 그때 500명이죠. 자, 이 제도는 이렇고 저 제도는 저렇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설문 돌리고 설명을 다 자세하게 꼼꼼하게 해드리고 토론도 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국민의 대다수가 비례제 좋아. 그 필요해. 그런데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 아니야. 소선거구제였으면 좋겠어.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국민들이 판단해 주셨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원래보다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토론을 거치고 나니까 우리나라 정치 사정은 이게 맞는구나. 라고 선택을 해 주셨는데 소선거구제라는 틀 안에서는 결국은 양당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틀입니다. 양당이 잘해야죠. 중간에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30%를 어떻게 할 거냐. 심상정은 얼마 전에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 문제와 관련된 짧은 토론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은 제3당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된다. 라고 해서 진보는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의당과 금태섭 신당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거기는 거기대로 잘 되고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잘 돼서 이 제3당의 파이가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 제가 이제 감히 건방진 말씀을 금태섭 의원도 정치 오래 하신 분이지만 드린다고 한다면 저 같았으면 그렇게 쳤으면 한 강서구에서 5년 10년 전부터 털을 잡고 제3당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지역정치에서 모범을 일구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확산해가는 모델을 택했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론에 의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29살에 처음 민주당에 와서 그 일하면서 전에 막 이제 뭐 사실 저도 민주당 다 뭐 김대중 정당 뭐 호남 사람들 모여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었는데 29살에 직접 와서 겪었던 것은 굉장히 뿌리가 견고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3당이 그만큼 열심히 해야 돼. 이건 무슨 뭐 토끼리 얽혀있고 무슨 뭐 이해관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굳건한 오랜 역사와 뿌리들 그 지역에 계신 원로당원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가 고스란히 배경이기 때문에 다른 당이 들어오기 힘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안주해서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고 비례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원수를 좀 늘려서 비례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한 축에 있는데 글쎄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비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정파끼리의 정파에서 한 사람씩을 거의 뽑아가듯 공천하는 모습에서 저게 진짜 비례 후보인가 잘 모르겠는 점이 하나 그 다음에 지난 이제 준연동 의원 비례대표자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야 이거 뭐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가는 순이구나 어느 정당과 상관없이 예, 거기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 비례 후보로 많이 들어온 걸 보면서 비례 후보를 잘 뽑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나마 어쨌거나 이러나 저러나 지역에서 성실하게 뒹구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그래도 필터링이 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비례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고민이고요. 현재로서는 양당제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의견을 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모범 당원같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 답을 주셨는데요. 저희 지지자들도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또 성장해야 저희의 성장이 곧 한국민주주의의 성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네, 중앙정치에 강하다 지역행시에도 강자가 될 방안이 있는지 네, 중앙정치에 강하다
정치란 뭘까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뭐 입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전 기본적으로 돈을 나누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670조가 대한민국 예산인데요.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는 기본적으로 관료들이 정하긴 합니다. 근데 그 관료들에게 틀을 짜주는 것이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뭐 간단한 예로 노년층이 투표를 많이 하면 노인복지예산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많이 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뭐 예산 뭐 노령연금 늘려드릴게요. 이건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투표하니까. 정치란 건 그런 것이거든요. 결국은 예산 분배를 놓고 아주 격렬한 충돌을 하는 것이 소규모로 대규모로 벌어지는 게 정치에서 중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럼 중앙, 제가 중앙정책에 가가지가 않아요. 맞지 않는데, 그렇게 되는 그런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네가 지역에서 뭘 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면, 예,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나눌지는 지방자치단체 훌륭한 도의원, 시의원들이 계십니다. 시장님도 계시고요. 물론 지금은 민주당과 다른 정당입니다만 그 지방자치를 고민하고 거기에서 숙달된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예산을 분배하는 문제는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지. 그 중앙정치인이 와서 야 예산 여긴 여기다 줘. 제 욕심으로 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중앙정치인의 역할은 뭐냐. 중앙정치에서 내가 힘이 세지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역할이 커지면 제가 떼올 수 있는 예산의 몫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같은 분이 국토부 장관하다가 어쨌거나 GTX가 가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광역교통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힘들을 발휘하는 것이 중앙정치인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정치인은 중앙정치를 잘해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가진 힘으로 예산을 더 많이 따오고 그 예산으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지방자치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잘 배분하면 되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우 호의적인 질문이었죠, 사실. 중앙정치에 가서. 예. 네. 사실 크게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고 싶다는 욕심은 있습니다. 네. 예. 저희도 그런 희망을 담아서 고양시에서 네. 어느 누구나 국회의원이 되시는 강한 중앙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 그런 말씀 한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제가 이제 덕양구에 출마를 하긴 하는데 덕양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지금 덕이 고양시에 닥쳐있는 현존하는 문제는요 어떤 지역구의 특화된 민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무슨 뭐 서일산, 동일산 무슨 덕양 따로 싸울 틈이 없어요. 덕양과 일산도 마찬가지인데 뭐 나는 이거 뭐 너는 저거 해서 멱살 잡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위축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 탄생하고 나서 이 통일 쪽으로 저희가 이런 힘이 약해지면서 통일 도시에서 위상을 잃어가는 것도 큰 문제지만 여하튼 지금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기에 문제들은 일산과 덕양이 하나로 쫄쫄 뭉쳐도 될까 말까 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누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덕양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말을 그렇게 해서 돌아올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잘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향이 파주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고향 파주를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놓고 여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같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발전을 논의를 해야지 이 범위를 덕양구로 좁히는 순간요. 아, 저는 제가 덕양에서 출마할 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고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가져왔어야 할 국책 사업들과 큰 규모의 것들을 가져오지 못하는 문제. 이거는 덕양, 일산 그리고 고양, 파주 함께 모여서 해결해야 된다는 점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마지막 한 질문만 받고 저희 1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검열 개혁 실패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 질문이 마지막으로 짠지 나 실패했느냐라고 하면 전 실패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바랬던 수준만큼의 개혁은 한 겁니다. 검찰개혁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그 당시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합의하에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졌고요.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더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의 의견이 더 많았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2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꼴 보고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했지만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태인 겁니다. 즉 이번 정부가 지나가고 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느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실패했다라고 규정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한 발 뒤졌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피의자 신분 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전문용어로 피신 조서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검찰에서 진술하면요. 법원 가서 증거를 서면 증거를 썼어요. 이제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됐습니다. 그걸 누가 했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했습니다. 조금씩 진전을 한 거예요. 야, 그래도 수사권 다 못 뺏었는데 뭐 한 게 있어? 라고 접근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르텔이 지금 검찰 카르텔이 문제인가요? 사실은 법조 카르텔이 문제예요. 권영준 대법관 보세요. 서울대 교수라는 자가 18억 원 여기저기다 로펌에다가 품팔려고 다닙니다. 예. 태연하게 해요. 민법 전문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법 여기저기다 냈을 텐데 그 사람이 설마 지 변호인한테 유리하게 했겠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합문적 의견을 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대법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문제는 아니지만 법조 카르텔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하나 죽일 놈이야. 그럼 저 검사 2,000명을 정말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독재정권에 나타나고 저 사람을 다 깜빡이 보내면 갑자기 검찰 깨끗해질까요? 아니죠. 왜 그렇게 될까요? 아니 어쨌든 법 공부를 하려면 똑똑한 사람이 가잖아요. 로스쿨도 와야 되고 뭐 사법시험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 제대로 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뽑아놓으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야, 난 커서 꼭 검사가 돼서 양주 먹고 피의자를 조심해야 돼.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하장문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 왜? 견제를 안 받으니까. 감시를 안 받으니까.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이라고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시민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소대배 심제를 도입해서 야 너 꼭 기소하지마. 그건 기소해도 돼. 니네도 열심히 하는데 그건 우리가 보기엔 너무 정치적이야. 하지마. 이런 권한을 시민에게 주면 됩니다. 좀 더 나가서는 검사장 직선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검사장을 뽑는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부터 뺏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돼요. 재판을 판결하는 유무죄를 판결하는 힘을 배심원들에게 주면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 뭐냐면요.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검찰 뭐 디테일하고 얘를 손가락은 뭐 이렇게 못 쓰게 하고 두 번째 손가락까지 쓰는 건 한 번이고 세 번째부터 불법이야. 아무리 만들어봐야 저놈들이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고 우린 여기부터 이리로 세기로 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쓴다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적 통제를 어떻게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논의를 돌려야지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 2,300명의 검사 전체를 저 다 나쁜 놈들 저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해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도 어쨌거나 자긍심을 갖고 이 사회의 사회학을 일소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무조건 침을 뱉어보세요. 그 반발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함께 어떻게 바꿔갈지를 상의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쳐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들이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꿔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2024년에 차분하게 총선을 이기고 그다음 2027년에 정권을 재탈환해서 우리 당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검사들과 함께 검찰과 함께 또 법조계 전체를 어떻게 바꿀지라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간의 용기를 용기와 희망을 주신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실패한 게 아니고 한 발짝 나아갔다. 이제 다음에 총선 승리를 통해서 완벽한 승리로 나아가자.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저희 그럼 1분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 아,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번 올려주 보시고 하시는데요. 지금 뒤풀이 참석비 안내가 있는데요. 저희 뒤풀이 참석하시는 분들은 2만 원의 회비를 내셔야 안내해서 내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너무 쉽겠네.